Buongiorno.안녕하세요. 요. 하이. 올라. 알. Jiu from Card. 안녕하세요. 저는 Jiu입니다. 알 can. I'm good. I'm good. I'm good. 방금 저녁 먹고 왔어요. Feel alive. 댓글을 제가 오늘 노트북 갖고 와가지고 댓글로 notebook 지금 댓글 지은 선배 지금 DSP인가요? 네, 지금 DSP입니다. 이게 왜? 이걸 보면 안 되겠다. 오늘 뭐 했어요, 언니? 저는 오늘 보컬 수업 하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킨 거죠. The hair is blue. Actually, it's not blue, but it seems like blue. A little bit. 아, 라이브 제목 너무너무 지금 너무너무너무 배불러요. 아, 진짜. 꾸역꾸역 많이 먹었어요, 오늘. So pretty sure. 원래 뭔가 밥을 먹으면서 할까? 같이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Feel Life 언제 할까요? 하니까 거의 뭐 7시부터 10시 뭐그 타임이 가장 많더라고요. 답장이. 어차피 저 밥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수업이 끝나고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막 6시 10분 이랬어요. 그래서 먹으면 딱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배불러. 배불농 means 배불러. Peddler's like cutest pronounced version. Peddler is I'm very full. My belly is very fully. 얘 교정기 지금 교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음이 굉장히 안 좋죠. 저녁 뭐 먹었길래 배불러요? 오늘 간단하게 그냥 샐러드 먹으려고 했거든요. 뭐 샐러드나 뭐 하와이안 포케나 이런 거. 근데 제가 원래 잘안 먹어요. 그 일어나자마자는. 그래서 하루에 막한 끼? 많으면 두끼 정도 먹는데 원래 보컬 수업 전에 안 먹고 수업을 하는데 그 이렇게 수업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너무 어지럽다니까 누워가지고 좀 있다가 누워서 이제 수업했어요. 오늘 누워서 발성 막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다. 오늘 좀 먹어라 이래가지고. 근데 뭐 샐러드 먹어도 영양소는 다 있으니까 그거 먹을까 했는데 뭔가 너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 제가 그런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버거, 막, 수제 버거, 막, 피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버거 먹었어요, 오늘. 버거, 그거 막, 육즙 가득,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미국 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지러워요. 너무 배부르고 기름져서. 언니, 반지랑 팔찌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하세요? 저는, 반지? 그리고 Can you say hi, Carlston? 안녕하세요. Fit check. 오늘 좀 웃기게 입고 왔는데, 나. 오늘 좀 웃겨요, 옷이. 제가 예전에 스타킹을 샀는데, 이게 좀 커가지고, 오늘 처음 입게 됐어요. 보이려나? 보이려나? 근데 여기는 흰색. 이거 스타킹을 신고, 아, 신발을 뭐 신지? 검은색 워커를 신어야겠다 하고 검은색 워커를 신었어요. 좀 특이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검은색 워커를 신었는데 옆에 흰색 같은 색깔 샀거든요. 흰색이 있는 거야. 아 근데 이 스타킹이 흰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울리지? 하면서 막 보다가 그냥 이렇게 신고 나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고 나왔어요. 괴짜같이. 왜냐면 이거 딱 신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릴 때 유치원 갈때막 제가 다옷 입고 막 그랬대요. 근데 막 굳이 막 양말 짝짝이로 신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게 딱 기억이 나서 엄마가 어릴 때막 그렇게 옷에 대해서는 되게 말을 안 들었다고 막 한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 양말 겨울 막 이런 거 입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나가지고 짝짝이로 한번 신고 나와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보려고 좀 쿠션 했는데 소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경 끼고 이러고 나왔어요. Love from Turkey. Thank you. I love Turkey desserts. 제가 진짜 터키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또 샀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두 박스를 샀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네. 미치겠다. 왜 이렇게 이게 생각이 안 나냐? 바클라바. 피스타치오 바클라바. 두개 샀어요, 두 박스. 너무 맛있어. 달고, 막 피스타치오, 이렇게 이거 막 꾸덕꾸덕하고, 막 살찔 것 같지만, 바클라바, 바클라바. 아니, 요즘 덥죠? 요즘, 좀 덥다가 오늘 좀 춥던데? 언니 궁금했는데 이모티콘은 언니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부터 몰라 이거 뭔가 바클라바 진짜 맛있게 생겼죠. 바클라바도 샀고 터키 과자 중에 러쉬가 있어요. LUSH 그것도 주문했고 뭐
타 모시기 무슨 쿠키도 있던데? 그런 것도 주문했고, 막, 좀, 갑자기 제가 막, 이가 아프다 보니까, 요, 올해 이렇게 치아 발치하고 교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는데,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뭘못 먹겠고, 그래서 초콜릿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나, 그냥, 단 거를 먹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머리 아프거나, 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통증이. 그래가지고, 단 거에 좀 꽂혀가지고, 살찌겠지만. 말하면 입안 아파요? 지금은 입안 아파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언니 요즘 살더 빠지신 것 같은데 따로 관리하신 거예요? 살을 올 초에 많이 뺐어요. 올 초에 많이 빼고, 근데 거의, 그러니까 빼려고 작년 말부터 한 12월? 1월부터 막 준비를 하다가, 이제 교정하고 치아 발치하면서 플러스로 도움 작용이 된 거지? 거의. 그러면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더 빼려고요. 미시 레코멘데이션. 천천히 할까요? 우리 음악 추천은? 오늘 노트북도 있으니까 음악 틀어줄게요. 언니 펜트하우스 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막 펜트하우스, 뭐, 그거 뭐죠? 펜트하우스 같았던 거? 되게 유명했던데. 사랑에 빠지게 전혀 아니잖아, 이거. 이거 뭐였지? 막 그런 것도 안 봤고, 그런 좀, 유행하는 드라마를 잘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그런 거. 그런 거다안 봤어요. 부부의 세계는 제가 예전에 손톱 네일샵 가가지고 이제 TV 틀어주시는 거 넷플릭스인가? 뭐 어떤 그런, 어떤 OTT인지 모르겠어요.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서. 부들부들부들부들. 네일 받으면서 저게 할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건 보기 싫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드라마 최근에 뭐 봤어요? 저 드라마 궁. 궁 봤고요. 쾌걸춘향 봤는데 저는 궁을 더 좋아하고요. 지금은 궁, 만화방 가서 만화책을 한번 도장 깨기 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달빛 천사 애니메이션? 아니, 어릴 때는 본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막, 진짜 그럴 때 있잖아. TV를 돌려도 볼게 없고, 넷플릭스를 봐도 볼게 없고, 왓챠를 켜도 볼게 없고, 아, 진짜 볼게 이렇게 많은데 볼게왜 이렇게 없지? 딱 그때 꽂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었어요. 막, 제가 몬스터 호텔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몬스터 호텔을 다시 정주행할까? 하는데, 아, 본 거잖아. 그래서, 달빛 천사가 있길래, 달빛 천사? 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잠은 안 오고, 그냥 볼까 하는데, 웬걸? 재밌더라고요. 근데 막, 중독되는 것처럼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할 때마다. 밥 먹으면서는 그거 봤어요. 당신이 혹하는 사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꼬꼬무. 제가 진짜 좋아하고요. 제가 진짜 막 원래 뭐 TV를 본방사수? 뭐딱안 봐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몇 시에 봐야 돼? 절대 안 그래요. 근데 꼬꼬무는 좀 그래요. 좀. 약간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지나다 보면 꼬꼬무가 목요일날 하거든요? 막 하다가 어제 꼬꼬무 못 봤어! 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제가 꼬꼬무 당신 욕하는 사이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데 당신 욕하는 사이가 이번에 다시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제 완전 편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1화 봤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옛날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건안 좋아하는데 뭔가 꼬꼬무 뭐 그런 게 뭔가 다큐멘터리 같지 않고 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도 옛날엔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꼬꼬무는 못 봤다. 교정 언제 끝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치과 한번 가보려고요. 아마 9월, 10월? 제 예상에는 maybe.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이죠? 오늘 일했어요. TMI? 아, 저번에 그래도 1, 2kg 정도 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재보니까 다시 빠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거 햄버거 먹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또. 자취 휴강. 자취 휴강했어요. 당신이 혹하는 사이랑 하는 어떤 건지 이게 꼬꼬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심야 괴담회는 가끔 봐요, 가끔. 그리고 진짜 존버하고 있는 거. 대탈출. 대탈출. 7월인가? 7월 첫 방송인가요? 대탈출. 야, 진짜 좋아하던 크라임씬. 대탈출. 아, 크라임씬 언제 다시 하지? 크라임씬 진짜 다몇번 이거 봤어요. 한 세네 번본것 같아. 크라임씬이 진짜 재밌는데. 아, 여고 추리반도 봤죠. 크라임씬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알쓸범접도 재밌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지식인가? 약간 이런. 언니, 그럼 방탈출 좋아해요? 방탈출 아니요? 진짜 못해요. 저는 약간 좀 포기하는 스타일. 딱 들어가서 뭐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이거 뭐야? 전화 이거. 힌트 좀 주세요. 이러고. 안 되는데, 아, 뭐야, 재미없어, 나가고 싶어, 이런 스타일. 제가 승부욕도 없고, 막, 굳이, 약간 이런 마음이 더 커서. 아, 그냥 추리 예능 막 이렇게 나가는 거는 해야지. 방탈출은 그런 거잖아, 뭔가. 막, 진짜 현실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게 돼요. 어차피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추리는 그런 거나, 막, 대탈출, 뭐 이런 거는 제가 꽂히면은 무조건 봐야 돼요. 약간 좀
만약에 이 방에 단서가 무조건 있을 것 같아. 무조건 파야 돼요, 진짜. 이 생각을 못 버려.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계속 뭔가 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막 방탈출은 사실, 그러게, 왜 방탈출을 별로, 아, 그러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막, 방탈출은 시간제약이라는 게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조급하고 막 그냥 그런 뻔한 그런 규칙에 그냥 내가 들어가는 느낌? 그냥 내가 못하는 거지만 그냥 두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은데 한 번을 멤버들이랑 하지 않았나? 예전에? 아닌가? 멤버들이랑 한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멤버들이랑 했던 것 같은데 막 쾅쾅쾅쾅 했는데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시는 거 아닙니다. 뭐 기물 파손입니다. 막 이런 저 말고 태영오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 하여튼 원래 막 놀토도 엄청 좋아했는데 요즘 약간 놀토 식었어요 저 애정이 약간 식었어요. 아니 방송 키자마자 덥네. 오늘 추워가지고 아 이렇게 엄 춥지 막 이러면서 막 회사에 다 에어컨을 켜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에어컨을 켰지 막 이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하이 텐션이냐고요? 그러니까요 막 뭔가 하이 텐션이 아닌데 하이 텐션인 느낌? 막 그런 느낌? 음악 들어볼까요? 음악 뭘 틀까? 이거 물이에요, 물.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물. 노래를 들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맛집 뭐가 맛있어요? 좀 잘 모르겠어요.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저 원래 레드를 좋아하는데 최근은 화이트? 아니요, 저 제주도 간 지 한참이 됐는데 엄청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먹을까요? 부대찌개 먹을까요? 난 부대찌개. 막 그냥 짝을 있잖아요. 막 밥 이렇게 막 으깨가지고 같이 먹고 맛있을 것 같아. 언니 노래 들을 때 가사 멜로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노래에 따라 다른데 내 노래였을 때 아니면 그냥 노래를 들을 때? 노래를 들을 때는 내 노래일 때는 멜로디, 근데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들을 때는 가사. 근데 만약에 내 노래가 가사가 정말 중요한 곡이에요? 아니면 그런 뭐 주제나 저희 그런 곡이? 그러면 가사가 진짜 중요하고. 저는 항상 곡 들을 때 가사 보면서 들어요. 한국분들 가사. 왜냐면 내 곡에서 멜로디가 중요한 거는 내가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나한테 맞는, 어울리고 내가 잘하는 그런 멜로디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꽂히고 뭔가 매력 있는 그런 멜로디가 좋죠. 멜로디. 근데 가사도 너무 중요해. 맞아요, 가사도 너무 중요해요. 이 노래 제목은 자넷 잭슨의 Call on Me. 아, 뭐라도 하고 싶다. 그쵸? 뭐라도 보여주고 싶다, 빨리. 오늘 매출바 첫 번째 티저 나오는데요? 몇 시에 나오는데요? 00시에? 지금 옆에 있을 텐데, 매출바. 아까 봤는데.
유키 오빠 나는 뒤에 태어나 오빠 어디까지 뭐 나올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 정확한 그런 건 없고 준비 중이에요 열심히. 근데 사실 진짜 참 곡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건 저희가 할 숙제니까 숙제를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참 어렵구만. 무슨 곡도 한번 작업해보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고. 진짜 막 화보 촬영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개인 작업한 게 그래도 좀 그것도 안 했으면 진짜 좀 심각했을 것 같아요. 개인 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파리 느낌으로 올리신 사진도 개인 작업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광고였는데 이제 사실 그냥 막 옷 입고 쭉 찍어도 되잖아. 근데 그게 제가 그 사이트에서 내가 스타일링을 직접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냥 허투루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찍어서 올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뭔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뭐 공백도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뭐가 좋을까, 내가 뭘 안 보여줬을까 하다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던 것 같아가지고 막 찾았죠. 그래서 막 장소까지 막 내가 서치해서 친구한테 계속 찍어달라고, 아는 언니 데리고 와가지고 찍어줬어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일이 아니면 사실. 그래서 그 카페에도 죄송한데 뭐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다 사진 다 말씀드리고 찍었죠.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 카페 측에서도 사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였지? 이거 비니긴 한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보내라고.
베스킨 라빈스. 저는 사랑에 빠진 딸기랑 마법사의 할로윈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베스킨보다 벤앤제리스 먹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비싸고 너무 칼로리가 높아요. 민트 초코 좋아해요. 네, 저 지금 교정하고 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먹어봤죠? 이상형 궁금해요. 저는 말은 나긋함 말고? 나긋함 말고? 이상형? 이상형? 전 예의 바른 사람. 예의 바른. 무조건, 아니, 저는 이상형이, 뭐, 이상형 뿐만 아니라 사람은 무조건 예의 범절하고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침착한 사람. 그리고 뭐가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뭔가 성격들 있잖아요. 그럼 그치. 뭐 착하고 어른 공경하고 예의 바르고 침착하고. 아, 저 근데 막 봐.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하이퍼한 사람 있잖아요. 허세나 막 하이퍼되고. 저는 그냥 저 같은 온도를 좋아해요. 좀 같은 온도를 지녔지만 진지할 땐 진지하고 정말 가볍고 재밌고 막 신날 땐 진짜 막 미친 듯이 신나게 놀 수 있고. 근데 정말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이상형 뿐만 아니라 친구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나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너무 그 사람이 멋져 보이고 리스펙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도랑 친구여도 제 친구들 다 매력적인 친구들이거든요. 뭐였죠? 뭔가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도 불러줄 노래가 없네.
take pictures. So I apologize if I don't find time to like yours. I wish I could buy some more time from a store. When you get on my case, I get OD'd annoying. The darkest parts of my psyche get explored. If you push one more button, it'll be mission abort. Sometimes I feel like we just argue for sport. It's always the playoffs, but nobody wins. You're mad, baby, say it, no need to pretend. Cause I know you so well, we might as well be twins. So we kiss and we argue and argue again. It gets like that when you love us.아니 공부 잘해요? 아니요. 공부 안 한 지 오래됐죠? 졸업한 지가 언젠데. 너무 오래됐지. 로맨의 퍼플 샤워. 퍼플 샤워. 고등학교 때 연습생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무슨 음악 하고 싶어? 바로 물어보기도 전에 왔네. 재즈나 R&B 같은 무대. 저희가 무슨 음악 했으면 좋겠어요. You're the talent all I take when my head hurts. You're the sunshine of my life. 꿀 같은 무대? 근데 사실 국뽀다 보여준 거는 되게 정말 일부인데 내 나의 저를 처음 보여주는 그런 무대고 그런 예능이었잖아요. 그런 기회였고 그래서 가장 단편적인 저를 봤을 때 제가 무대를 했을 때 딱 1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보여드렸어요. 그런 색깔? 이미지? 왜냐면 그 저도 국걸 내에서 다양한 걸 하고 싶었죠. 근데 저라는 사람도 모르고 저라는 색깔 제가 뭐하는 사람이고 제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다양한 걸 이것저것 막 시도하고 보여주고 하면 의도도 아닌 것 같을 것 같은 거예요. 원래는 진짜 마지막에는 노래를 좀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 보컬 하시는 분들이랑.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전 되게 컨셉슈얼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카드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컨셉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가사도 항상 너무 직설적이게 말고 비유를 되게 예쁘게 잘 해서
되게 숨은 뜻이 있게끔 잘 메타포로 잘 설정해서 가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되게 저희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순식간에 데뷔 4년 차? 5년 차?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믿기질 않고 사실 좀 속상하고 믿고 싶지 않아요. 아직 신인 같은데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많은 경험이 없다는 게 좀 너무 아쉬워요. 뭐 큰 무대도 서보고 싶고 시상식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로 막 프로젝트도 하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울 뿐. 뭔가 뭘 많이 해야지 기회가 생기고 경험이 쌓이고 배우잖아요. 근데 뭔가 그러지 못했어요. 연차에 비해서. 그래서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홍기?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고 어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을 자신은 있죠. 어떤 식의 기회여도 그게 막 정해졌던 기회가 정해졌던 그런 뭔가 계획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기회나 생뚱맞은 그런 안 좋은 이유에서 온 기회나 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기회여도 어떻게 잡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왜 사람들이 몰라주지? 왜 날 안 알아주지? 이런 생각은 없어요. 내가 그건 제가 해야 될 수치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저를 제 매력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지금 노래요? 이겁니다.
막 저희가 잘하고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조급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 부족하죠. 부족한 면이 많죠. 근데 그렇게 독체제거나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무대할 때 표정 연기 잘하기 위한 팁 같은 거 있나요? 저는 표정 연습? 못해요. 저는 연습할 때 발성 연습, 보컬 연습, 뭐 보컬 수업? 춤 출 때도 그렇고 거울로 제 자신을 잘 못 봐요. 좀 부끄럽고 좀 별로 못 맞춰요. 제 눈을 잘 저를 잘 못 보고. 근데 아, 연습할 때까지 표정이나 그런 걸 안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한 분석이나 그 퍼포먼스나 그 가사의 분석을 하고 내가 이때는 어떤 표정과 어떤 퍼포먼스를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나겠다는 그런 걸 다 분석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죠. 그리고 혼자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해요. 그러면서 이상하면 조절하고. 감사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넓어 보이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전 회사에서 하시는 것 때문에.
뒤섬 곳으로 아, 루시안 그때 표정이나 분위기가 좋다고요? 루시안 그때 얼마나 진짜 긴장을 했는지, 와. 소민이랑 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누가 되면, 아니, 저희는 그냥 막 수록곡?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떨렸는데, 타이틀을 하는 거니까, 선배님들의. 와, 이거 진짜. 너무 이거 실수 없이 잘 해야겠다. 이건 어색했어요. 그리고 되게 되게 연습도 많이 안 했었고 몇 번 못 했었고 더 맞춰본 게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제가 뭘 한다면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컨셉, 장르, 뭐 등등. R&B? 작업하거나 올라갔다. 올라갔다. 정통 발라드?
K-pop도 들어요? 이거는 저 연습생 때 엄청 좋아했던 노래예요. 19살 땐가? 20살 땐가? 진짜 좋아했던 노래예요. 아니 일본 노래도 가사 많이 봐요? 아니요, 그건 만약에 진짜 궁금하면은 막 해석 찾아보는데 막 그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새로운 컴백은 언제입니까? 그러게요. 이거 뭘 할까요? 어떤 음악 하고 싶어요? 비밀입니다. 저는 그게 어찌 됐던 간에 뭐 예상 버릿이 적든 높든 무조건 창피한 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창피하게는 안 만들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들어낼 것 같아요. 시기를 미뤄서까지라도 어떻게든. 만약에 제가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거나 그런 앨범이에요. 그러면 미완성 채로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막 내 의견이 막 100%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멋있어요. 무조건 미완성인 채로는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제 성격 자체가.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시간 없는 대로도 해낼 거고, 어떻게든 결과물은 좋게 만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매티시 첫 티저 나온다면서요? 첫 티저 나와요 오늘. 이미? 얍. 오늘 8초짜리 나오거든? 잠깐만. 영영씨에? 영영씨. 제가 미리 보고 리액션 할게요. 티저 이미시면 왜 8초야? 영상 아니야 그럼? 영상이야, 영상이야. 이미지 아니고. 소리 줄여. 쏘이. 근데 이거 소리 없이 보니까 그거 같아. 소리 없는 뮤직비디오 알지? 어. 이거 뭔지 알지? 뿌리릭, 꼬르륵. 잠깐. 이런 느낌입니다. 예. Yeah. 여러분. 저뭐 다시 볼래. 어. 아뭐이그 20초짜리 것도 보여줄까? 20초짜리는 노래 없이. 잠깐만. 향수 뿌렸어?
어, 아까 뿌렸는데? 아쉽나. 야, 지금 미팅 중이어서 이것만 잠깐 보여주고. Hey, my first teaser is coming out. It's gonna come out on at 12 a.m. tonight. So be sure to check that out. 저 솔로 첫 솔로 곡 발매하는 거 첫 티저 오늘 밤에 나오니까. 이 타이틀인가요? 이거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나서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하여튼.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 어. 되게 인생 얘기도 하고 있고 막 하고 있어. 아, 그래? It's cool, it's cool. 슬퍼 okay. 거야. 나중에 우리랑도 같이 일하면. 알았어. 지금 오빠 일하고 있어가지고 솔로. 멋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인생 얘기 하러 간다니까 좀 웃기죠. 근데 괜찮아요. 여기 외국 분이세요. 영어로 인생 얘기. 본 소감? 저는 근데 티셔 말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막 이래가지고 멋있네요. 멋있는 건 뭐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떨라 모르겠네. 난 저걸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잖아. 난 뮤직비디오를 봤으니까. 언제 불러줄 수 있나 이거? Never seen in your life. 불러줬던 건 다 한 번씩 불러줬을 거야. 내가 그 뒤로 내가 막 곡을 딴 게 아니라 발성 연습만 계속 해가지고 불러줄 노래가 없네. 새로 카피한 노래가 없어요. 발라드 부르려고? 발라드? 발라드 어떤가? 사랑 노래도 있나요? 사랑 노래요? 사랑 노래라. 사랑 노래. 사랑 노래. 한번 볼게요.
사랑 노래? 뭐가 있을까? 아 요즘 그런 그 노래에 빠졌어요. 그때 김유나 선배님. 어딨지? It's about time we wrap this shit up. Say something. 어, 어디 갔지? You must be some kind of fucked up. 바람에 날려고 지친 계절은 너무 좋죠. 아직도 너의 손 아픈 듯 그런 듯해 그때는 나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한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너무 대충 불러서 여러분 지금 교정 중이라 아마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데 바람이 부는 가슴 라이브 너무 미쳤어요 절이 다가오록 나는 내 맘대로 울어 꽃잎 흩날리던 늦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사랑 노래? 사랑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 새롭게 사랑 이런 노래 말하시는 거 아닌가? 달달한 노래 자동응답기 하고 한 시간
이거 달달한 노래인가? 잘 몰라. All the colors in personality, you can't see when you are in the end. You're in me without knowing that I'm so sick, rock like someone just around me. I'm not invisible. Very young, would you want me back? You're not in the right. You're too sweet now. Don't take my rose and go. How is it? 사랑 노래 쳐다볼게. 사랑 노래, 사랑 노래, 사랑 노래. 싶은 거 있어요? 사랑 노래? 아, 저 사랑 노래가 없나? 사랑 노래 잘 안 들어. Oh lover, hold on till I come back again for these arms growing tired. My tales over and thin. If you're patient, I will surprise. When you wake up, I'll have come. All the anger settled down. We'll go do all the things we should have done. Cause I remember what we said as we lay down to bed. I'll be here if you won't come.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 노래가 좀 없네요. 많이. Oh, lover. I'm low. Because the road I've chosen beckons me with. Oh, lover, don't you wrong. Now I'm fighting words I never thought I'd say. But I remember what we said. As we lay down bed, I'll forgive you all if you'll just come back home. 사랑 노래 이거 아니에요? (웃음) 내가 최근에 들었던 사랑 노래 중에 가장 사랑 노래인데? (웃음)
이거 사랑을 맞죠? 이거 뭐야? 사랑인가? 사랑스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진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억지렀던 시작. 한두 번씩 떠오르던 생각 자꾸 흘러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오늘 마음.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속상한 마음이라고 내가 내게 자꾸 말을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네요. 왜 이제야 들리죠. 서로 만나기 위해 이제야 사라졌다. 설명하려 해도 네가 내가 되어 맘을 느끼는 방법뿐인데 이미 난 네 안에 있는 걸 내 안에 네가 있듯이 우리 서로에게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네요. 왜 이제야 들리죠. 서로 만나기 위해 이제야 사랑 찾았다. 생각해보면 떠나지 마요. 작은 순간조차도 불안한 거요. 내게 머물러줘요. 그댈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야, 사랑 달달한 노래 쳐볼게. 사랑 노래. 여러분, 내가 달달한 노래 많이 안 불러줘서 그러는 거죠? 달달한 사랑 노래. 사랑 노래. 어우, 목 아파. 이렇게 부르니까. 자, 달달한 사랑 노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아,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아, 너무 귀엽게 목소리 날라니까 힘들다. Call me maybe 이런 거? 옛날에 막 연습생 때 막 그런 거 부른 거 같은데.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이게 뭐지?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썸데이 김동희 썸데이 아 이거를 예전에 연습생 때 한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노래.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나 같은 여자도 사랑을 이걸 근데 왜 했지 내가? 귀여운 거, 아 달달한 거 연습하려고 이걸 연습곡을 주셨나?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나랑은 사랑이 있단 걸 알게 됐다오. 어느 날 아 맞아 한국 발라드 공부하려고 그땐 사랑을 지우고 또 지워야 하는지 몰랐다고 한국 발라도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사랑이 사랑을 먹은 거 눈물은 태연히 흐르고 별이 뭔지도 몰라서 난 좀 섰다오.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나는 사랑을 했다오. 그땐 진짜 내내고 버려도 안 되는 거 정말 몰랐다고. 이거 어떻게 올렸지 내가? 그대 이름을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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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일어서봐도 눈물이 내 손을 잡으며 잡으며 그대를 말려줘. 하나 사랑아 나만을 지켜봐주던 그 사람이 있단 걸 감싸며 원했다오. 못 올려요 지금. 솔까지 올려줬다고? 민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 발라드, 한국 발라드를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는 팝송을 부르지 말라는 명이 내려온 거예요. 저는 팝송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뭔가 추억이죠. 저희 진짜 추억, 추억. 한국뽕? 모르겠어요. 뭔가 요즘 회사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막 너가 한국 노래 부를 건데 왜 팝송을 불러? 약간 이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I'm just
you know what I mean. You kept me hanging on a string while you made me cry. I tried to give you everything, but you just gave me life. I'm just missing.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 mean. Say one minute, and then two. I feel like you're too fool. Take me higher, I'ma stick with you. You know
you my baby. Nobody ever made me feel this way. I must stick with you.다 좋아하는데 And the least I can hear is I got you. So don't you worry about people hanging around. 아, 며칠 전에 그거 들었거든요. 그 레드벨벳 선배님 몬스터 데모 버전? 어, 엄청 좋더라고요. 와, 데모부터 완벽한 이거 들었었어요. 이 가사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작곡가가.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 맞아. 그거 들어볼까요? 생각난 김에. Next level. I'm on the next. 가사 보면서는 아직 못 들어봐서. 역시 화려함.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았네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잡은 손을 놓자 난 절대 포기 못해.
level. Kosumo a tactic got you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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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ee the new evil. Chuck the jogging corn and quasar boom. Learn the pop, Benjino Shikyo. I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want me?꽂히는 노래라는 건데 탑라인이 대단하다. 맞아요, 완전. 왜냐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노래가 나오기가 좋네요. 요즘 노래 뭐가 있지 또? 요즘 제가 멜론 이런 걸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 멜론도 사용하긴 하는데 그 차트를 잘 안 봐요. 멜론 차트 At Better Pitches Dun Dun Dun. 잘 모르겠어. 거 노래방 온 듯. 저 막 연습하다가 심심하면 막 이러거든요. 막 여러 가지 막 듣다가 흥얼거리다가 또 쉬었다가 연습하다가 국가의 노래 들으려고? 국가의 노래를? 국가의 노래? 아 이거 너무 좋아. 곧 깰 텐데 우유 언제 사지? 얼추 30분에서 1시간이면 도착. 장보기도 즉시 배달. 배미 비마트. 좋아하는 커버예요. 또 2시간 했네. 이제 곧 끝나야겠다. 왜 안 오네, 안 오네 하겠다, 엄마가.
이 커버도 좋은데. 얼음까지 직수. 그게 전부? 이분 커버도 좋은데. Don't be afraid. Yeah, I will stay. Kick out like it. Make it balloon. Hide in this side. I've loved all of my love to your lips. Love this quiet moment. Let's just say if you're fast. Me, I'm the adrenaline. I'll say my ring, cause you like a monster. And you ask, I love you. How much can you love me? Just without thoughts and words. And then I'll say, I love you. 하려고요. 곧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잠깐만 더 하고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싶은 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나 마지막으로 가수가 되게 마음먹게 해준 가수 곡? 저는 보아 선배님, 동방신기 선배님을 보고 자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막 발렌티 이런 거 좋아했어요. 브이라이브 또 언제 해줄 거냐고? 모르겠네요. 넘버 원 커버 달라고요?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나의 슬픔 가려줘. 저 구름 뒤에 널 너를 숨겨 너의 뭐야 빛을 가려줘 이른 눈물 모르게
te quiere para poner música, que te quiere para poner música, te mirar para por igual que te tu son de ya pasa, y la noche me se me chende, ahora en salón ir a coger todo. 마치 볼 것 같아 보여도 stepping stepping late 우리 어떻게 만난 건지 왜 하필 그게 나인 건지 boy I fall in love with you 지금 이 순간도 타이트한 그대의 틀에 맞춰진 사람이 되고도 행복하나 그 어떤 조그마한 소원이라도 그대에게 기회를 줄래요 My dream Witch 위치가 어떻게 했더라? Witch는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돼? I'm a 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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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ch I'm a bad witch 가사 I'm a bad witch I'm a witch. I'm a 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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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ch. I'm a witch. Fuck 'em. Fuck 'em. 내가 무슨 짓 말해봐, please tell. In me. 미친 개소리 막 던져 쉽게. Stop that bullshit 무슨 죄를 졌니 잡아 내게 너를 던졌다 그때 값을 받아 So too 오늘 치타운이 생일인데 오늘 단톡방에 다들 생일 축하한다고 마마마마마마 Okay, okay 그래서 왜 뭔데 왜 Okay 솔직하게 말해 이유가 뭔데 왜 Okay, okay 습관처럼 okay 그리고 난 레포트가 없는데? 아 Everybody's got some face, 내 맘 포크 여기 공기는 차갑게는 적여 난 휩쓸리지 않아 I sit there right now, time for me to walk 끝 아, 파트가 이거야 I'm a 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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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ch 뭔가 여기 아이디어를 낼 때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속으로 엄청 고민 하다가 아이디어였어요 혹시 여기를 한 번 더 부르는 것 같아요 수미상관으로 낮게 찌질 쭈글쭈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미스바도 녹음하고 막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지루하다고 빼버리자고 하는 아이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는 그 수미상관으로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Take It Down 볼까? 나는 진짜 테이크다운 이거 내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테이크다운 나 안무 영상
그 원래 무대 라이브랑 안무 영상에 나오는 그 음원이랑 다르잖아요. 왜 다른 줄 알아요? 안무 영상 그 음원은 라이브 MR 만든 거를 그냥 튼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MR 녹음할 때, 그러니까 라이브 할 때 너가 톤이 너무 low하고 거칠고 단단하고 뭔가 좀 low가 많으니 MR에서 MR은 그 로우랑 그 거친 걸 다 깎고 예쁘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라이브 할 때 잘 묻으려고 이렇게. 라이브가 거칠다 보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라이브 무대 한 게 훨씬 잘했다고 생각해요. 녹음한 것보다. 너무 녹음은 너무 예쁘게 그냥 깔끔하게 불러놓고, 그리고 그 나중에 믹싱하고 이거 엔지니어분이 손 봐주실 때 너무 그렇게 다 깎아놨어요. 다 하이를 높이고 로우 깎아놓고 그래가지고 저는 안무 영상 진짜 안무 영상 음원 너무 싫어해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원래 MR이니까. 그리고 라이브를 이때 잘했어. 사실 못한 부분도 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잘 한 건지 못한 건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방송 그 방영 될 때까지 엄청 떨렸어요. 사실 방영 때까지 막 한 달 반 후에 두 달 후에 방영이 됐으니까 그때까지 잘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방송 된 거 보고 어? 잘했네? 그래서 아니 저기는 미스 났네. 뭐가 미스 났고 그런 건 다 알죠. 저니까. 네. 오랜만에 볼까? 나만을 위한 음악 가이드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1개월 무료 체험 시작하세요.
snow. Take it down, down, so the PL. I really wanna lie.딱 저 저 딱 돌보 here이 되게 잘했어요. 원래 발성상으로는 저기 호흡을 많이 빼면 안 되지만 노렸죠. 라이브 연습할 때. 세계 또한 가사 봐야지. 진짜 세계 다운 내가 엄청 밀었어요. 원래 막 철없던 뮤직 막 이런 뭐 철없던 뮤직 아니면 막 또 뭐였더라 와우 리아나 이런 거 막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테이크다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막 A&R 팀도 난 청소년 음식이 더 멋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테이크다운 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우겼어. 때 중요한 무대였잖아요. 왜냐면 내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첫 솔로 무대였으니까. 근데 인이어를 안 하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그리고 또 웃긴 건 마지막 퀘스트, 또 중요한 퀘스트 때 있잖아요. 왜 때 그때 또 마이크랑 인이어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때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았어. 진짜
drinking low, baby. Yeah, I bet it's you. 어, 중요한 부위 때, 막, 우리 투어 갈 때도, 인이어 마이크, 인이어랑 마이크 막, 빼먹고 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참, 챙기셨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 걸로 해야지 이제 자기 걸로 리허설을 해놔도 이제 현장에서 현장감이라는 게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리허설 해놔도 완벽하게 될까 말까인데 그때 제 걸로 아닌 걸로 막 빌려서 막 하고 제 무대 때는 제 걸로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감대로 그냥 막 했어요 막 그래서 기억도 안 나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2시간 거의 반 됐네 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오늘 진짜 40분만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30분? 40분? 왜냐면 나중에 이거 못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챙겨보려면은 이게 딱 봐야 되는데 너무 길면 사실 챙겨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나 맨날 너무 여러분 붙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쵸 Love is for all 여러분 또 마지막 질문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 퇴근할 거예요. 저 집 갈 거예요. 마지막이야. 집 가서 뭐 할 거야? 씻을 거야! 씻고 옷 갈아입을 거야! 저 언제 얼굴 보여줄 거예요? 언제? 그러게. 모르겠네. 언제 볼지 모르겠네. 원래 오늘 30, 40분만 하고 보컬 연습하려고 했는데 보컬 연습 못하겠네. 여기 가사 있지롱, 여러분. 가사 있지롱. 목소리 잘 쉬는 편인가? 네, 목소리 굉장히 잘 쉬는 편이에요. 제가 목이 원래 잘 안 좋아요. 근육도 목 기관지가 많이 안 좋고 기관지? 목이 약한 편. 근데 이제 그 지금 제가 발성을 고쳐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목을 덜 필요하게 하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가습기 없나요? 가습기 집에 있는데
뭘 나와. 어디 아프진 않아요. 그냥 내가 약할 뿐이야. 강해지면 돼. 벌써 짐 싸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너무 조급해 보였어요? 이거 뭐 이거만 먹고 갈게 그럼. 아까 이거 반 먹었는데 이거만 먹고 갈게. 알았죠? 왜 또 올해 목표 거라 생각해? 나 금방 왔는데 처음보다? 에이스맨을 하자고? 다 먹었다. 이게 ASMR이야? 그럼 어떻게 해, ASMR? 아니 여기에 마이크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마이크 갖다 대고 한 건데. 아니 여러분들 질문 없어? 마지막인데?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나. 아 오늘 전체적인 거 다 보여줄게. 여기는 전신이 드럽게 안 보여. 사실은 어? 뭐 갖다 놓은 거 해야겠어. 응? 아주 그냥 뭐가 이렇게 잡동사니까 많고 뭐가 이렇게 뭐 쓸모 있는 게 없어 가지고. 보여요? 보여요? 아니 뭐 거치대를 하나 놔둬야겠어. 집에는 있는데 팬분들이 사주신 거. 나는 있지롱 집에. 나는 집에 있지롱. 아 나 집에 가서 당신 혹한 사이 이효야 볼 거예요. 질문하면 왜 안 봐요? 질문하면 뭐가 있어? 잠시만. 오늘 끝나고 집으로 가가지고 바로 가자. 잠시만. 팬들한테 바라는 점 없는데? 팬들한테 바라는 점. 바라는 점? 바라는 점. DM 많이 해요. 편지 많이 보내고. 보고 싶어.
산이 보고 싶다고? 나중에 집에서 할 때 산이랑 같이 할게. 저번에 산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걔 원래 브이라이브 할 때 들어오는데 그날 안 들어왔더라고요. 방으로. 그래서 원래 산이랑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날 브이라이브. 지가 안 들어왔어. 기집애. 나한테 뭐가 보고 싶은지,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아무거나 다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게임해요? 핸드폰 게임? 나는 워낙 게임을 안 하잖아요. 배그도 안 하고 핸드폰 게임도 안 하고. 핸드폰 게임 재밌는 거 있나? 나 며칠 전에 뭐 베이커리? 막 그런 거 했었는데 한 며칠 하고 지웠는데. 뭐 그런 거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취미가 없어. 취미가 나이. 저 어떤 취향?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이 했던 거는 음악 게임 있잖아요. 리듬스타 이런 거.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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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게임밖에 안 해봤어. 아니면 영화나 봐. 아 영화 각자 꼽아야 되니까 그게 좀 영화 보고 싶은 건 진짜 많거든요. 막 메모장에 다 쌓여 있는데 각자 꼽아야 되잖아. 되게 좀 집중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 핸드폰 여기 있지, 충전기 여기 있지, 물 있지, 불 끄고 자 여기 있다. 여기 푹신푹신하지. 자 나 자세 이제 딱 편하지. 뭔가 이러고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진짜 보고 싶은 건 많아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싶냐면 저는 좀 저 안티크라이스트 좀 약간 좀 그로테스크한 거나 기괴스러운 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미드소마 안티크라이스트 맞네. 아, 발음을 잘못한 줄 알았어. 안티크라이스트 그리고 성스러운 디바 스왈로우 그리고 막 레퀴엠 아 그리고 토탈 이클립스 타락천사 로우 호텔 루안다 자비앤돌라 신작 뭐예요? 저 자비앤돌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자비앤돌라는 그거 타운 앳 더 팜.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온 그 고잉 투 더 타운 그거 좋아해요. 토탈 이클립스 강추예요. 스토커 막 폭네프의 연인들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뭐 올리버 스톤의 킬러 엔터 더 보드는 봤었고 덜 랍스타 버레스크 블루스 올마이티 모노노케 히메 번지점프라도 봤고 친절한 군자씨 천민밀 그해 여름 네이키드 웨픈 킬빌 소년 시절의 너 더 페이블 타오른 여인의 조상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무드 인디고 막 이런 거.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거는 그 방금 말했던 Time at the Farm이랑 그거 데니 시걸
데니 시걸. 어, 진짜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곳이야? 응? 그 며칠 전에는 그 뭐야 OCN인가 거기서 오픈 천세 비밀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봤어요. 예전에 한번 보고 어이 짜. 영화 캐롤? 그거는 보고 싶어요. 괴물? 오케이. 괴물도 안 봤어. 내가 올드보이도 안 봤어요. 막 그 타짜. 진짜 봤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봤어요. 좀 공부하려고 보는 거야, 이런 거는 사실. 작품이나 좀 앨범이나 그런 뭐가 있을까? 컨셉적으로 뭐 하면 좋을까? 뭐가 재밌을까? 그럼 그래가지고 좀 이런 컨셉쇼라는 걸 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 뭐뭐 말했는지 다시 불러줄게요. 내가 메모장을 다 보여줘서 두둥 이 정도 해놨어. 그리고 막 넷플릭스랑 왓챠에 더 좋아요 많이 해놨지. 그 왓챠는 같이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같이 보는 그런 그룹, 뭐 친구들끼리 같이 보고. 신기하게 버닝 봤어요. 버닝은 진짜 메타포가 정말 확실한, 그쵸? 아, 메모장 막 여기다 몸무게 써있고 막 이래가지고 정보 막 이런 거랑 가사 이런 거랑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가 왔군요.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어렵네. 언니 기타 언제 쳐줘요? 언니 기타 안 친 지 좀 오래됐어요. 올해 못 쳤어요. 많이 한두 번? 왜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고, 일단 피아노 연습도 그렇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포기 아닙니다. 포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질문 없죠?
다음에 또 올게요. 늦지 않게 올게요. 락스타 되는 그날까지. 아 기타 안 쳐도 락스타. 마음만은 락스타야. 패션만은 락스타. 운전, 기타랑 운전은 계속 해야 돼? 운전면허 따라 했다가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갑자기?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곧 11시네. 곧 이제 매튜 오빠의 첫 솔로 티저가 나오니까 그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응. 또 올게요. 알겠죠? 갈게요. 갈게요. 끊을게요. 끊다요. 갈게요. 안녕.